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려 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예수의 피, 하나님의 피로 정결케 된 자는 살아난 자는 또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거룩하게 죽으려 합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은 보시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즐거움의 기름과 즐거움의 소리가 땅끝까지 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소리가 바로 어둠의 영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소리입니다. 오늘 당신이 이 즐거움의 소리로 꽉 채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흥을 준비하는 자들의 삶을 살게 하셔서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부흥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멘. 네. 제발 그러십시오. 질문이 있다면 아 맨날 부흥을 준비만 하고 부흥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오해 마십시오. 여러분을 부흥케 하시는, 우리를 부흥케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것을 준비하는 자들일 뿐 우리가 어떻게 부흥케 하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진정한 부흥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가 의의 나무, 의의 나무라 외치고 부르짖지만 진정한 의의 나무는 오직 하나님만이 결정하신 일이라고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의의 나무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일 뿐, 사람들일 뿐, 그러니 겸손하게 여러분의 주위의 사람들이 더 온전한 하나님의 의의 나무가 되게 해달라고 선포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여러분보다도 우리보다도 더 성령 충만한 자로 이끄시는 삶을 사시는 선한 이웃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의 의도, 온전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일이 일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유, 바야흐로 벌써 느헤미야 12장의 말씀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한 장만 더 하면 느헤미야 13장에 들어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여러분이 아 그냥 말씀 읽었다 아 말씀 알았다 이때 끝났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이신 또 예수 그리스도도 알파 오메가이신 또 성령의 역사도 알파 오메가이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여러분 안에 살아서 움직이게 되시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 가운데 거하게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들은 자라면 들었을 그 순간만 말씀이 맴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으로 변하여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화 되길 바라신다고 선포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바로 말씀이 되셔야만 합니다. 느헤미야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대로 심겨졌다면 여러분의 삶 자체가 느헤미야서가 되어야 된다고 선포합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그 일이 일어나기를 제발 바랍니다. 그 일만이 일어나기를 제발 원합니다.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진정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당정식으로 들이대지 말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존귀한 자가 되어 정말 멋있고 행복하게 빛과 소금의 삶을 사신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으로 부탁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차례차례 느헤미야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흥을 위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약속을 향하여
하나씩 하나씩 순종하여 나갔더니 오늘날도 이르게 하신 겁니다. 12장은 느헤미야 1장에서부터 연속된 이 하나하나 단계를 거쳐 12장까지 왔었다는 걸 이해하셔야 여러분이 참다운 부흥, 하나님의 약속된 부흥, 온전한 부흥을 준비케 된 자로서 부흥을 누릴 수 있다고 전합니다. 아멘. 요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요리하여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여기 잘라먹고 저기 잘라먹고 해서 하나님을 난도질하려는 자들이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토막살인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대로 이렇게 잘리지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맨날 죽이면서 사는 것을 기쁨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본인을 위하여, 본인의 이득을 위하여 취하려 하는 자는 하나님을 토막살인하려 하는 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는 죽어야 마땅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그 자를 여러분의 안에서 발견하시거든 기꺼이 사형에 처하신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죽고자 하는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시는 순간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시작부터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냐고요? 왜냐하면 오늘의 느헤미야 11장의 말씀은 기쁨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행복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넘치는 행복의, 넘치는 기쁨의 축제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축제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뚫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 일을 위하여 치르신, 우리에게 축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르신 이 아름다운 일들을 은혜로 받은 자지만 함부로 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무시무시한 말씀을 조금 드렸습니다. 왜냐? 저는 여러분이 온전히 이 축복 안에 거하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함부로 하여 이상하게 되지 않는 자들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자, 느헤미야 11장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느헤미야 11장에 봤더니 기억나십니까? 내 위에 깃발을 꽂으라. 마지막 죽어가면서도 자기 죽어가는 한 줌의 흙 위에 오직 예수라는 깃발을 꽂고 죽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야, 너 정말 네가 나를 감동시키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보시고 야, 그래 그래 하나님 문지기라도 주사오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리다. 내가 숨은 장이 되어 문 앞에 하나님의 그릇된 생각을 갖고 얼씬거리는 자는 들어보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은 온전한 마음과 거룩한 열정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 내가 그들을 환대하며 하나님의 나라로 그들을 들어오게 하고 아 내가 거룩한 문지기가 되어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야 그래 내가 너를 보니 살맛이 난다. 너를 낳은 애비가 누구며 너를 낳은 해나비가 누구며 야 너를 낳게 한 자는 복되도다. 하나님께서 그렇죠? 참 잘났네. 그 자식 참 잘났네. 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선포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잘난 자들이 12장에 등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난 자입니까? 아멘. 참 잘났어 정말. 다 잘난 자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시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및 예수아를 쫓아 돌아온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이러하니라. 제사장은 세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리아와 말룩과 핫두스와 스가냐와 루흠과 무레못과 이또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참 이름이 참 많이 나오죠. 네. 이름을 애우려고 노력을 하시는 허수근 하지 마십시오. 스가냐 루흠과 아니 뭐 그래 글쎄요. 제가 또 모르는 더 큰 은혜가 여러분 안에 또 일어나서 또 가르쳐 주십시오. 또 이또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쫙 이름을 왜 이렇게 말씀 이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 하나하나 사람의 이름까지도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셨다고 선포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영혼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존귀함과 한 영혼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온 우주를 다시 재창조하고도 남을 엄청난 능력의 폭발력이 있다고 저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그러니 하나님께서 한 이름을 대실 때는 한 우주 또 다른
온 우주를 대하는 것 같은 하나님의 영광의 선포라고 저는 믿습니다. 당신이 그 자가 되길 바랍니다. 와우! 제발 와우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와우! 존귀한 자라. 예수의 피값으로 온 우주가 다 사라져 버릴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당신 때문에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길 기뻐하셨다고 아는 그 예수의 피값을 물은 자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얘기를 하면서 말이죠. 7절에 보니 이삼은 예수와 때 제사장과 그 형제 어른이었느니라. 자, 이 본문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명단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유다로 귀환한 자들의 목록이에요. 그렇죠? 이제 이들이 예루살렘은 물론 전국 각지 유대인들 거주지에 흩어 거하면서도 계속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을 지도하려고 했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왔던 자들이죠. 예? 근데 이들이 쫙 흩어졌다가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어떤 민족 공동체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약속을 이루는 신앙적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을 한 몸, 진정한 한 몸, 그렇죠? 여러분, 신앙적 공동체는 종교 생활을 한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 영혼 육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사실을 인정하는, 그렇죠? 또 그것이 존귀한 유일신이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그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사랑의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온전히 통치되는 하나님의 영혼육이 하나가 되는 공동체. 야,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영혼육이 하나 되는 공동체적인 교회가 많지 않다 보니까 요새 이제 욕을 바가지로 먹는 사건들이 여기저기 터지고 있는데 의의 나무들은 이제는 모든 하나님의 공동체를 책임지시기 위해서 세우시고 계신다고 예수님으로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와 함께 목숨 거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목숨 거는 자들을 기뻐하셔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려고 예루살렘 안으로 허락을 하시고 근데 여러분 적들은 처음에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올 때 어떻게 했어요? 아, 이거 두려운 일이라 생각을 했죠. 거기 가면은 그냥 죽임을 당할지 몰라 항상 공격을 당할지 몰라 두려움에 있던 자들 중에서 그 중에 나는 죽기까지 여호와를 사랑하여 지키리라. 나의 삶의 이제 목표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이 되는 것이다. 내가 곧 성전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벽에 쓰기를 주저하지 않았고 문지기가 되기를 주저하지 않았고 에? 나부터 쳐라 그래. 우리 아버지를 건드리니 나부터 쳐라. 나를 죽이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부실 수 없으리라 하고 작정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예뻐하셨겠어요. 얼마나 예쁘시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예루살렘 안으로 모으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레위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사장들의 무리와 레위 사람들은 그러면서 이제 8절서부터 쭉 레위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레위 사람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간미엘과 세레바와 유다와 마따냐니 이 마따냐는 그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찬송을 한다는 게 그냥 유흥을 위해서 노래를 한다는 건 아닙니다. 이들에게 찬송은 아주 중요한 목숨을 걸고 하는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데요. 여러분 전쟁에 찬송하는 자가 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무기를 잡았는데 이 사람은 악기를 잡고 전쟁에 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무식한 일로 보이겠습니까? 맞습니까? 아니 전쟁을 하는데 총칼을 안 가져가고 말이에요. 악기를 가지고 전쟁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오직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 오직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 나는 여호와를 이 전쟁의 한가운데서 높이리라. 그를 찬양하리라. 기쁨으로 미리 그를 온전함으로 신뢰함으로 그를 찬양하리라. 찬양은 그래서 그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맞습니까?
세상의 전쟁의 방법과는 달리 전쟁은 오직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찬송했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그냥 물론 어떤 사람이 이 곡으로만 하는 세상의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그냥 음악성으로만 하는 것이 여기서 찬송을 맡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찬송하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릇되이 적용시키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뭐 성가대가 중요한 것이 노래를 잘하는 성가대원이 늘어감에 따라 붕 막 이런 게 아니라 이 목숨 걸고 찬양, 진정한 찬양, 찬송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휘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이 바로 진정한 찬양과 찬송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찬양대로, 하나님의 지휘대로 찬양과 찬송하는 삶은 음치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 노래를 아무리 잘해도 진정한 음치는 뭐냐면 절대 순종하지 못하는 게 음치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못하는 게 영적 음치예요. 이 노래의 음치는 그래도 가상에서 하나님께서 열심히 하면 잘했어, 수고했어요. 근데 영적 음치는 욕을 바가지로 먹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죽기 딱을 맞습니다. 영적 음치들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 영적 음치는 없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진정으로 순종하는 자라면 결코 하나님의 뜻 밖에 노트 밖에 음정 밖에 사는 일이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 형제 박부가와 윤노는 직무를 따라 저희 맞은편에 있으며 쭉 이제 얘기가 나오죠. 이또 족속에는 16절입니다. 스가랴요 긴노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비아 족속에는 시그리오 미아멘 모야다 족속에는 빌데요 빌가 족속에는 산모하요 쭉 말씀을 하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하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당신의 이름이 기록된 저기 느헤미야 전장에 벌써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가운데도 당신의 이름이 들어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려면요 하나님의 이 음표에 들어가시려면은 하나님이 쉬라 할 때 하고 하나님이 소리 지르라 할 때 소리 지르고 하나님이 데미넨도 뭐 포울 때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 크게 하라고 말씀하시면 저 크게 할 줄도 알아야 된다고 선포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대로 움직이는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마음대로 사십시오. 하나님 마음대로 살면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신나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심심하고 재미없는 삶이 믿음의 삶이 아니라 신바람나고 자유함 받고 자유케 하는 삶, 능력의 폭풍이 되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고 선포합니다. 폭풍이, 세상의 폭풍이 여러분을 괴롭히려 왔다가 도리어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폭풍으로 세상의 폭풍이 괴롭힘을 당하고 쫓겨나는 일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의 지휘에 맞춰 잘 사셔야만 합니다. 22절 보니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야뚜아 때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23절 레위 자손의 족장들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으며 참 하나님 재밌으시죠. 자,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려고 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세워주셨다고 선포합니다. 아, 여러분 그 뭐 성전 건축한 그거 그 뭐 벽돌 쌓기 그거 좀 했다고 에? 성전에 문 좀 달았다고 뭐 천상의 하나님께서 뭐 그렇게 대수겠어요. 지구상 지구촌 어디 한쪽 구석에 에? 하나님의 사람들이랍시고 모여서 소리 좀 질렀다고 뭐 대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키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쁘게 보시고 도리어 그들을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손으로 지으신 곳에 거하지 아니하십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앞에서 여러분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어둠에 굴하지 않고 빛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때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주신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발 어떤 이 건물에 치중하지 마시고 많이 모이는 데 치중하지 마시고 옳게 모이는 데 치중하신 여러분들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세상과 좀 다르시길 부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나와 다른 거 별로 없구만,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는 거 싫어하고 내가 갖고 싶은 거 갖고 싶어하네, 뭐 나도 그건 스스로 충분히 잘하고 있어. 여러분을 보시고 그런 고백이 제발 안 나오기를 예수님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허락하신 기쁨과 하나님의 나라, 세상이 감히 알 수도 없고 누릴 수 없는 것이 우리 안에 온전히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러면 세상이 너의 하나님은 죽었다 할 거 아닙니까? 제발 죽은 자의 예배를 드리지 않는 우리가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살아계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의 삶을 살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2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레위 사람의 어른은 하시아바와 쉐레바와 간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저희가 그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한대로 반차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여러분 다윗의 기억납니까? 여기서 그냥 슬쩍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윗의 사람 이 역대하 17장에 역대상 17장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역대상 17장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에서도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죠. 기억나십니까? 왜냐하면 그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밑에 있도다. 왜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께서 하랜대로 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너무 축복을 하신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휘장 나는 정말 백향목 궁에 있는데 막 멋있는 궁에 있는데 하나님은 그냥 텐트 안에 있는 휘장 안에 있는 것 같으니까 죄송한 거예요. 그랬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러시니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너는 안되고 네 후손에게 네 아들에게 그럼 짓게 할게. 근데 재미있는 얘기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인간이 지은 이 집에 하나님이 못 고하세요. 왜? 영이시기 때문에. 너무 초라해요. 금은보화로 아무리 때려줘야 다이아몬드 궁을 쳐야 그거 하나님 안 좋아하세요. 하나님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여러분과 같은 욕심쟁이로 생각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안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도 않으세요. 한 번도 구하신 적이 없으세요. 맞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금은보화를 좋아한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멀리하세요. 다 거짓말쟁이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지니
그렇죠? 다윗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철저히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랬더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의 왕가를 세우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자, 다윗은 궁전을 세우지 못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마음만 진짜였으니까 그 마음을 받으시고 내 왕가를 세우겠다고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이제 역대상 17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쫙 이제 축복을 하시는 가운데 16절에 보세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그러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존귀에 대하여 다윗이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목숨을 드리길 바랬고 전생애를 드리길 바랬는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섬기기 위하여 모든 것을 불철주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노력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다윗에게 영원한 다윗의 자손에 관한 약속을 하시는 거죠. 19절에 보니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주여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위에는 주 외에는 참신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이스라엘은 여러분과 제가 참 믿음의 자손 이스라엘이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예수 지파를 허락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쭉 이렇게 말씀하시고 24절에 2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경고케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경고케 하시고 사람으로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25절 27절 같이 읽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집을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곳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야. 그 말을 듣고 느헤미야 12장 24절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한대로 반찬을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즉 그 기도의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며 감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복 주시는구나. 아멘 하면서. 아멘? 아멘. 근데 자 다윗은 하나님께 다 못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자기네들이 한 거 보니까 뭐 드린 게 없어. 하나님 대로 했고 조금 했는데 이제 좀 하는 척 했더니 어이구 하나님이 너무 허락하신 게 큰 거야.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를 생각을 하고 어이구 하나님이 중심을 받으셨구나.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너무 한 거는 쥐꼬리밖에 없는데 쥐꼬리만큼 많기도 안 되는데 너무 하나님께서 막 주시는 것 같으니까 아 이게 은혜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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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다윗 때부터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신실하게 지키시는구나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나갑니다. 27절에 예루살렘 성곽이 낙송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여러분 재밌습니다. 이 몇 장 전에 얼마 전에 얼마나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그렇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그냥 이렇게 있다는 것조차도 제비 뽑아서 해야 되는 어떤 경험으로 해? 그냥 자원해서 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이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시키기 시작을 하면서 기쁨이 쫙 저조기 스폰지처럼 마음 중심 깊숙한 데서부터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쫙 젖어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들이 두려움이 내어쫓기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에게 목숨 걸겠다고 나오는데 그러면서 점점 그들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환호 소리가 커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 두려움에 떨었던 자들이 얼마 전까지는 모든 민족에게 그냥 맨날 눌림을 당하고 죽음 직전에 이제 어떻게 살까 어떻게 복이라도 좀 얻어먹을 수 있을까 했던 자들이 점점 담대하기 시작을 하면서 노래하기 시작하고 찬양하기 시작했다고 선포합니다. 전에는 노래는커녕 덤벼라도 못하던 자들이 이제는 적군들이 삥들어 쓰고 있는 그 성전 가운데서 악기를 집어들고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고 선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있다고 맨날 문제를 들고 두드리고 계십니까? 문제를 두드리던 문제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악기들을 집어들고 하나님을 경외하신 여러분들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부터 당신이 문제를 두들기며 빼며 살아서 뭐 난 게 있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겸손하게 적군들이 당신을 노리는 그 가운데서도 담대히 기쁨으로 일어서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케 되신 당신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하는 자들이 29절에 보는 게 재밌어요.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를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에 동네를 세웠습니다. 야, 이 전에 보니까 이들이 동네를 누구를 위해서 세웠어요? 자기를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에 동네를 세웠던 자들이 이제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결케 하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끌어오르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부흥회를 만나게 하고 기대하게 하고 이제는 그들이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노래하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셨다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30절 보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케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을 정결케 하니라. 여러분 부흥의 가장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정결케 하라. 즉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바뀌어야만 합니다. 진정으로 바뀌셔야만 합니다. 진정으로 정결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많이 갖는 게 부흥이 아닙니다. 정결케 되는 것이 부흥입니다. 많이 모이는 게 부흥이 아닙니다. 정결케 되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그들의 삶을 부흥의 삶으로 인도케 하시기 위하여 정결케 하십니다.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로 성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두 대로 나뉘어 성 위로 항렬을 지어가게 한대. 이거 재밌는 일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호시탐탐 그들을 죽이려 했고 그러니 그들이 제일 위험하게 생각한 데가 어딜까요? 성 안이 아니라 성 문에 쓰는 게 제일 위험할까요? 뻔히 보이는데 화살을 쏘서 맞힐 수가 있는 어떤 예라든지 그렇죠? 근데 그들이 이제는 성 문에 성전 위에 서서 모여서 서서 거기서 찬양하면 누구에게 제일 잘 들릴까요? 왜? 하늘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니까 올라가면 위에 잘 들리는 아 그게 아니라 성전 바깥에 있는 적군들에게 잘 들리겠죠. 맞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일을 하게 하셨다고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을 하게 하시기 전에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정결케 하셨다는 거죠. 백성과 성문과 성을 정결케 하기 위하여 백성들을 정결케 하셨다고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는 더러운 영들은 있어도 더러운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이 있을 수 없다고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을 정결케 하셨기 때문에
정결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무리 겉모습으로 열심히 예배를 드린다 해도 여러분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되지 않았다면 기쁨이 있을 수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정결케 하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모자랍니까? 기쁨이 떨어졌습니까? 그러면 혹시 정결하지 않은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정결과 순결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으로 채워지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에 내가 유대의 방백들로 성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두 대로 나뉘어 성위로 항렬을 지어가게 하는데 한때는 우편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다른 데는 호세아와 유다 방백의 절반이요 또 아사레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결케 한 자들이 쫙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들이 여러분 어떤 맛있는 달콤한 어떤 케이크에 어떤 과자에 개미들이 이렇게 쫙 모이는 거 본 적 있습니까? 네. 개미들이 막 쫙 올라오고 정신없이 막 쫙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들을 정결케 하시더니 성 위쪽으로 성 밑에서부터 쫙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을 장악하게 하시기 시작을 하면서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막 축제 향연이 일어나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일이라 너무나 놀라운 모습으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행복하시게 그 영화의 한 장면처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밑에서부터 올라가고 막 기쁨이 차면서 막 악기와 숨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막 하는 것을 하나님이 박진과 함께 설명한 장면이 바로 여기입니다. 또 제사장의 자손 몇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비가의 현손 사쿠레 오대손 아삽의 육대손 스가랴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신나게 얘기하시면서도 그 개참 잘났을 얘기하고 싶었던 모양이야. 몇 대손 야 걔가 몇 대손이야. 자 하나님께서 죄송하지만 말이 좀 많아지시는 기죠. 하나님께서 신나셔서 하나님도 신나시면 이렇게 좀 말이 좀 많아지시는 것 같기도 한 것 같아요. 그 형제 스마야와 아사랴가 밀갈랴와 길갈랴 예마야와 느다냐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말미암아 같이 읽을까요? 전진하여 성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행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하나님께서 야 이때 요문을 통해서 말이야 애들이 쫙 일어나서 말이야 저쪽 반대쪽에서 애들이 통 일어나더니 야 나를 찬양하고 이런 모습이 얼마나 내 눈에 아름다울고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된 자는 따라하십시오. 또 살려고 하지 않는다. 이들은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내가 이 성을 지키리라 생명을 걸고 지키리라 한 각오를 벌써 하나님께 드리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래 네가 목숨을 걸고 나의 성전을 지키려 하니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고 그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용솟음치게 하셨다고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걸 진정으로 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당신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신 것을 아십니까? 아신다면 진정으로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된 자라면 당신은 또 살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살아난 자는 따라하십시오. 거룩하게 죽으려 한다고 선포합니다. 왜? 벌써 영혼을 지닌 자이기 때문에 물세례 불세례를 통하여 죄가 죽고 자아가 죽어 하나님의 자식으로 거듭난 자들이기 때문에 영원한 자들이기 때문에 또
옛날 그 모습으로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부흥하게 한 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약속으로 채워진 자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쁨으로 죽으려 한다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죽으려 하면 살 것이오라고 하나님께서 외치셨다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 하며 하나님을 섬긴다 하며 살려고만 아웅다웅하고 또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꿈틀거리기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식의 삶이 아니라 죄악된 자의 삶이라고 전합니다. 여러분을 점검하십시오.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이 정결케 된 자요, 부흥을 맞이한 자요, 하나님께서 부흥의 예루살렘의 성에 우뚝 서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케 하는 자라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으니 이제 또 세상의 모습과 동일한 옛날의 그 이상한 생각과 꿈으로 점철된 삶을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제 진정으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자식이고 살아난 자는 이제는 거룩하게 죽으려 한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자에게 넘치는 희열과 기쁨과 능력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라고 전합니다. 에브라임 문의로 말미암아 옛문과 어문과 하나님의 망대와 한미야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그치매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때와 나와 민장의 절반은 하나님의 전에 섰고 얼마나 그냥 이 모든 이 성전 문에서 쫙 지나고 사람들이 너무나 행복하게 기쁘게 감사하는 이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그들에겐 더 이상 두려움이 없지 않습니까? 그들 안에 어디에 세상이 그들을 이제 어찌할 수 없는 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왜? 이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을 창출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을 여기에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중심 안에 터지게 하신 폭발되게 하신 이 하나님의 기쁨을 한번 맛본 자들은 세상의 기쁨이 맛이 없게 되는 겁니다. 유치하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 기쁨을 오늘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섰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세와 미냐민과 미가와 엘리오에나와 스가랴 하나님은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세와 스마야 엘리사께 우시와 요한인과 말기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크게 찬송하였는데 42절이죠. 그 감독은 예스라히야라. 우리 43절 아주 중요한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크게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둠의 영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가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이 즐거워하는 소리라고 선포합니다. 어둠의 영들이 귀를 막고 소리 지르는 소리가 괴로워하는 소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즐거워하는 소리라고 선포합니다. 어둠이 가장 두려워하는 소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잔치 소리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눈을 휘둥그레 뜨고 막 대드는 것보다 더 무서워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흥취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내 일을 기뻐한다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한다고 전합니다. 제가 하도 기뻐하다 보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감사하라 기뻐하라 하신 겁니다. 왜냐? 곧 그것이 무기이기도 때문이라고 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둠의 영들이 두려워하는 무기가 세 가지 있으니 기도와 감사와 기쁨이라고 전합니다. 아멘. 그러나 이건 진정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도와 기쁨과 감사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을 즐거워하시기를 작정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 오늘 내가 너를 좀 즐겁게 해줘야 되겠는데? 야, 얼마나 좋습니까?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를 즐겁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니, 하나님, 저는 즐거울 지금 마음생 아니에요. 난 지금 즐거울 때가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의 자식으로 작정하시고 당신이 하나님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간지럼을 태워서라도 웃게 하실 것이라고 전합니다. 사람이 간지럼을 태우면 참을 수 있어도 하나님이 당신을 간지럽게 하는데 당신이 어떻게 참을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간지럼이 아니라 중심 깊숙한 곳에서부터, 여러분, 하나님이 웃음이란 걸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 네. 네?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재밌으신 분인지 아십니까? 이 간지러움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 네. 맞습니까? 네. 네? 여러분? 여러분, 방구가 나올 때 소리가 난 게 또 하나님이 하신 분이에요. 아십니까? 네? 하나님 참 재밌으신 분이라는 거죠. 예, 이 꼬마애들 이랑 장난 놀면은요. 재밌습니다. 이 조그만에 한 몇 살 아주 어린 애들은 방구 그러면 다 웃습니다. 근데 그게 남자애고 여자애고 어느 나라 애고래도 상관이 없이 방구 그러면 그냥 웃습니다. 이게 풍풍이 이런 게 이제 인기 있고 그런 게 애들은 그렇습니다. 참 재밌죠. 근데 그게 별것도 아닌데 걔들은 웃긴 거예요. 또 그렇게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참 하나님 재밌으세요. 그렇죠? 여러분, 이 나비가 날고 말이죠. 이 자연의 모든 이 구름이 흘러가는 걸 바라보며, 예? 물이 흘러가고 이 시절을 따라 꽃이 맺히고 말이죠. 열매가 있고, 예? 따스함과 봄바람과, 예? 지저귀는 새들과 벌레 울음소리와 이런 하나님의 별빛과 달빛 사이에, 예? 이 따스한 햇빛 사이에 흐르는 아름다움과 모든 음료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창조주가 당신을 기뻐하기로 작정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기쁘게 하시겠습니까? 맞습니까? 스스로 기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게 하시는 노력하는 자가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보시고 내가 너를 기쁘게 하리라 하는 자가 되신다면 몸에 좋은 거 누가 맡겠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네? 그 뭐죠? 그 말로 주고 대로 받는다. 하나님에게 아무리 여러분이 진짜로 이 조금이라도 진정으로 드려야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이상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물론 얍상하게 또 그거를 계산하고 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여러분이 안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네. 그 치졸한 자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에게 조건부로 살아가는 이런 아주 이상한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중심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먼저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를 끼치는 자의 삶, 긍휼을 받은 자로서 긍휼이 여기는 삶, 그렇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사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둠의 영들이 두려워하는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즐거움으로 꽉 찬 자들이 되게 하신다고 예수님으로 선포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그 자가 되시기 하기 위하여 느헤미야 12장의 말씀을 주셨다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흥의 모습으로 다가서는 겁니다.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십일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인하여 즐거함을 인함이라. 저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의 명을 쫓아 행하였으니.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하기 위하여 11조를 거둔 거지. 뭐 제사장들의 무리들만을 먹이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이 즐거운 일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즐겁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의도를 온전히 그들 가운데 영원히 다윗의 자손들에게 영원히 있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지 않으셔야만 합니다. 다시 보십시오. 오로지 하나님의 사람, 오로지 하나님의 사람 누리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사람과 이웃 사랑의 삶을 산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모습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아 그들이 그랬더라. 옛적 다윗과 아사베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두목이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으며. 여러분 진정으로 재미있는 삶은, 부흥의 삶은 노래하는 삶이기도 합니다. 부흥의 삶은 노래하는 삶이라는 거죠. 좋죠? 노래하는 삶. 여러분은 돼지는 때려도 노래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때리면서 노래시키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찬양의 삶이 넘쳐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는 기쁨의 삶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다면 아우 나는 무슨 뭐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고생을 바가지로 한다는 이런 삶은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신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야 부흥케 되고자 하는 일은 행복한 일이 부흥케 되는 일입니다. 세상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직접 행복하게 하시겠다는 거죠. 노래하시게 한다는 겁니다. 그 삶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스룹바벨과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것을 주되. 참 재밌죠?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것을 준대요. 여기서는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시기 위해서 이 절을 허락하셨다고 믿습니다. 이 노래하는 자는 그냥 노래 가수가 아니라 목숨 걸고 노래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기쁨과 찬양으로 하나님께서 오직 여호와께 힘과 능력이 있다. 온전케 하신 이는 여호와시다. 자유케 하신 이도 여호와시며 부흥케 하시는 이도 여호와시다. 라는 것을 진정으로 누이고 나타내려 하는 그들에게 날마다 쓸 것을 줬다 이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가장 적군들이 미워하는 자들이 누구겠어요? 그 노래하는 자들. 미쳐 죽을 것 같았을지도 몰라요. 제일 미워. 제일부터 없애야 되겠어 했을지 몰라요. 뭐가 이렇게 좋아? 우리 힘들어 죽겠는데. 이 어둠의 영들이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의 노래가 흘러나는 자들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 안에 흘러들어가시면 여러분 이제 노래하는 자가 됩니다. 그 아십니까? 여러분 다윗이 다윗이 아주 재밌는 기억나십니까?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했어요. 맞습니까? 근데 자신의 자손이라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근데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그게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인간의 혈통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남자의 피로 나지 아니하고 남자의 자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서 성령으로 잉태된 자잖아요. 그러면은 다윗의 피가 아니죠. 다윗의 자손이 아니죠. 자손임은 인간적인 자손임은 혈통 아닙니까? 혈통. 근데 다윗의 피가 안 섞였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은 그것을 얘기한 것이나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다윗의 피가 아니라, 재밌는 말씀, 히브리서 이 8장 10절의 말씀. 또 주께서 가시되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치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여러분, 다윗은 아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중심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 심으시리라. 믿으십니까? 그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심으시리라. 믿으십니까? 그래서 다윗의 시에, 다윗의 시편 110편 시편에 다윗의 시가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우리 4절 볼까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야, 그러면서 그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길,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여호와 하나님 우편에 앉으라 하신, 지금도 여호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히브리서 아까 다시 8장 말씀드린 대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8장 우리 아까 10절 11절을 읽었죠. 우리 9장 14절 15절 쭉 이제 같이 설명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설명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 다윗의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죠. 남자의 피 대신 성령으로 잉태됐죠. 성령이 피를 대신했죠. 여러분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면 그리스도의 피가 들어오셨다고 선포합니다. 왜? 성령으로 그리스도가 잉태된 것처럼 당신도 그리스도의 피로 잉태되어 당신도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선포합니다. 진정한 이스라엘은 이것이니 당신이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이요 당신 안에 성령의 피가, 당신 안에 그리스도의 피가, 당신 안에 하나님의 피가 흘러 들어왔다면 하나님의 피는 그리스도의 피요 그리스도의 피는 성령의 피요 성령이 충만하게 된 자는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당신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회개하라 그러면 즐거이 되는 날이 임하리니, 즐거움이 임하리니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노래가 흘러나오게 하셨다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러하니 이제 당신 안에 하나님의 노래가, 하나님을 향한 즐거운 찬양이 하나님께서 직접 심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당신을 찬양케 하셨다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점검하십시오. 당신이 부흥된 자라면 오늘 노래하는 자가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흥을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면 오늘 당신 안에 생명의 노래가 흘러나게 하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점검하시고 아무리 당신을 스스로 때려도 노래하지 않거든. 혹시 당신이 돼지가 아닌가 점검하시고 당신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한 하나님의 자식이라면 나는 노래하리라. 하나님 나를 노래하게 하소서. 나를 찬양케 하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찬양이 내가 목숨 걸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고 찬양하리라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직접 하사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